안녕하세요. 먹는TV의 봄이다입니다. 아이고, 오늘은 제가 지금 알레르기 비염 때문에 눈이 너무 가려가지고 눈이 너무 부었어요, 지금. 그래서 시력에 아무 이상이 없는데도 안경을 썼습니다. 네.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이거 빨리 먹고 안양님 동네 병원에 가야 될것 같아요. 오늘은 제가 어제부터 너무 먹고 싶었던 김치 전찌개 그리고 두부김치예요. 잘 먹겠습니다. 양파가 하나도 안 익었어요. 근데 좋아요. 제가 그렇지만 돈치게 되게 잘된것 같아요. 양파가 좀 많이 익은 거 빼고. 양파를 원래 김치찌개에 양파 아삭아삭한 게 너무 좋아가지고 이것도 괜찮네요. 이거 집에 남아있던 불고기랑 김치랑 볶은 거예요. 이쪽에 있는 거가 실비김치가 많아요.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는데? 더워라. 끝내주게 맛있어요.
제가 만졌지만 너무 맛있네요. 이게 김치찌개는 확실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덥다. 똑같은데 길어서 저 앞머리 좀 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땀이 너무 많이 나서. 맛있다.
죄송합니다. 회색 티를 입었더니 땀이 막 폭포수처럼 나거든요, 지금. 그래서 좀 보기 거북하실까봐 티셔츠를 바꿔 입고 왔어요. 죄송합니다. 근데 진짜 맛있네요. 저 김치찌개도 잘 못 끓였거든요. 근데 이제 어떻게 만드는지 감 잡았어요. 토요일에 옷 보면 김치 전찌개 한 번 더 끓여야 될 것 같아요. 전 빨리 해 먹어야 되니까. 겨울이 진짜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지금 10월 2일인데도 진짜 덥네요. 두부김치도 맛있는데 솔직히 김치 전찌개가 너무 맛있어요. 네, 오늘은 추석에 남은 전으로 김치 전찌개를 했고 두부김치를 만들어 봤는데요. 너무너무 맛있었어요. 특히 김치 전찌개가 너무너무 맛있었습니다. 진짜. 아, 저 이제 김치찌개는 너무너무 잘 끓일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진짜 덥네요. 와, 진짜 왜 이렇게 덥죠, 10월에. 이해가 안 되네요. 제 몸에 이상이 있는 건지 날씨에 이상이 있는 건지. 네, 어쨌든 오늘도 맛있는 한 끼 잘 먹었습니다. 오늘도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